자, 이제 제 127페이지 보세요. 이거 조합은 무조건 나옵니다. 매년 출제라고 써 있을 거예요. 봐봐요. 매년 출제 해가지고 일단 제목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먼저고 조합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뭐가 먼저라는 뜻이에요?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얘네가 뭐 설립하는 거예요? 조합.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추진위원회 등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재개발 구역에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800명 정도 살아요. 재개발 구역에. 800명 정도 사는데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려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얘네가 구성돼야 되잖아요. 추진위원회 몇 글자예요? 그래서 깃발을 5명이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5명이 일단 모여야 돼요. 5명 이상이 모여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의요건이 절반은 하자, 절반은 안 하자 이러면 의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요건이 얼마로 되어 있을까? 과반수 동의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구성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은 전부 다 시장군수 등한테 받게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 등한테 구성 승인을 받으면 구성이 됐어.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가 하기 위한 거는 뭐만 하면 되냐면 봐요. 조합을 일단 설립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그럼 지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 얻으라고 그랬죠? 과반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 다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시장군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몇 명이 아까 모이랬죠?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은 모여야 된다. 5명 이상이 과반수 동의 얻어서 조합 설립하겠다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라. 그럼 얘네가 아까 800명이었는데 800명 중에서 450명이 동의한 거예요.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합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그럼 얘네가 이제 뭐 설립하러 가야지? 조합. 재개발이면 재개발 조합 동의를 얻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동의 얻을 때 어떻게 얻어야 되냐면 여기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들이 가진 면적이 2분의 1은 돼야 돼요. 재개발일 때. 무슨 구역일 때? 재개발. 그러면 전체 총수가 4분의 3인데 총수 4분의 3이면 800에 4분의 3이면 얼마야? 600명. 그 600명 동의해야 되는데 600명 다시 얻어요? 이미 동의한 사람 있어?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해도 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뭐한 걸로? 동의한 걸로 본다. 당연한 질문이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냐? 얘는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만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애들이야.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이게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비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던 소유자들이잖아요. 살고 있던 소유자가 전문성이 없겠지. 그래서 정비사업을 보조해주는 회사를 선정하는데 그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해요. 그럼 업자 선정할 때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게 맞아? 추진위원장 사촌동생으로 아니면 아버지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경쟁입찰로 해라. 이렇게 된 거야. 승인받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해라. 그리고 얘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계자, 계략적인 정비, 인가받기한 준비 업무 하는 거니까 얘네들 4개 쓴 다음에 업무가 아닌 거 쓰면 정비사업 조합원별 분담내역.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얘네는 못하는 거야. 잡아요. 분담 비율, 조합원별 분담 내역이면 조합이 설립이 돼야 조합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조합원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조합원별로 분담을 얼마 내야 되냐를 어떻게 짜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4개 정도 써놓고 추진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하는 거를 갖다 넣어놓고 틀린 거 찾아라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건이 지문이었던 거야.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것들 얘가 작성하겠다.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조직을 구성할 때 일단 조직이 잠깐만요. 얘 사업하는 애예요? 사업하는 애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아니잖아. 그럼 얘네는 조합장이 아니라 추진위원장이라고 그래요.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 한 명하고 한 명하고 이 사람이 돈 회피했으면 나중에 이돈다 조합이 끌어안아야 돼요. 돈 쓰는 거는 누가 알아서 해야지? 감사. 그래서 조합장 한 명하고 감사두게 돼 있고 얘는 이사가 없어. 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사가 필요가 없지. 근데 시험장 가면 자꾸 이사 있다고 나와요. 추진위원회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진위원장 한 명하고 누구만 주면 돼요? 감사. 여기 누가 없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 이사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합 임원 규정과 동일하니까 따로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럼 이제 창립총회는 뭐냐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모두 모여야 될거 아니야? 인가를 받고 동의를 받은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모두 모이세요라고 창립총회 개최를 하는 거야. 총회 개최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창립총회에서 야, 조합이 작성되면 우리 약속 지켜야 돼. 조합의 약속 정하는 걸 뭐라 불렀죠? 정관. 그리고 임원을 누구로 선임할 거냐? 임원 선임. 대의원도 선임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총회 때 뽑고 그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하는 거는 결론은 준비 업무만 하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까지 제외하면 얘는 낼 게 없어요. 그럼 아까 제목 타이틀이 추진위원회 및 그다음에 조합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뭐 이제 나와야지 이제. 근데 이제 조합이나 나오는 순간 내 머릿속에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몇 가지 사업이 있었지? 정비 사업은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어디는 조합이 안 나오죠? 조관계 안 나와. 그럼 재개발하고 뭐만 나오겠네? 둘만 조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군수 주공 등이 또는 지정 개발자가 여기 아닌 자. 얘네가 아니면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하니까 뭐 설립을 해야죠? 조합. 토지 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아까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몇명 미만이면 토지 등소유자 단독 가능하죠?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소유자 단독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토지 등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에는 조합 설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지문이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다시. 시장 군수 등이 하고 주공 등이 하고 지정 개발자가 하면 조합 설립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쟤네들이 안 하고 사업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설립을 해야 돼? 조합.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뜻이에요. 이 질문이. 그리고 동의어권 나오는데 그럼 이제 해볼까? 자, 여기 보세요. 요즘에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섹시해졌죠. 원래 이렇게 섹시하지 않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코를 먹고 있어가지고 죽겠네 아주. 감기 조심하세요. 일단 여기가 기반시설이 열악해. 열악해. 열악하다 그럼 무슨 사업으로 가죠? 재개발. 재개발 사업이고 여기 기반시설 봤더니 기반시설이 잘돼 있고 공동주택이 몰려있네. 공동주택. 근데 공동주택 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바깥에 있는 요것들도 아까 포함할 수 있댔죠. 그럼 조합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동의 얻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과반수 동의 얻은 다음에 재개발 구성 승인 받았으니까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 얻을 때, 여긴 총수가 중요하냐, 땅이 중요하냐가 중요한지 보세요. 땅은 한정돼 있는데 위에 건물들 있죠. 건물들이 여러 명들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긴 총수가 중요해요. 면적보다. 얘는 총수 먼저, 총수 4분의 3. 이 4분의 3이 동의해, 그러니까 몇 프로죠? 75%. 걔가 동의를 하는데, 걔네들이 가진 땅의 면적이 2분의 1은 돼야 돼, 면적이. 그래서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에서 이걸 4, 3, 2, 1이라고 그래요. 재개발은 앞으로 4, 3, 2, 1, 이렇게 기억하세요. 재개발은 뭐라고? 4, 3, 2, 순서대로 하면 돼. 근데 얘는 재건축이야. 얘는 재건축이야. 얘는 재건축.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도 가능하고 박도 가능하댔어요. 주택단지 안에 있으면 각동은 최소한 얼마 동의 얻고 과반수. 전체 동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동의 얻어야 돼요. 요 동의 얻어야 되는데, 단지 바뀔 때는 각동이란 말이 안 나오죠, 여기는. 그러면 전체 총수는 얼마예요? 4분의 3. 근데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규제가 심해요, 약해요? 심해서 총수가 4분의 3인데 면적이 3분의 2로 돼 있어요, 여기. 여긴 2분의 1로 돼 있잖아. 그러면 3분의 2잖아. 그래서 시험장 가면 얘하고 얘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 3, 3, 2로 기억해야 돼. 재건축은 단지 바뀔 때에는 뭐라고요? 433이고, 재개발은 4321이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헷갈리지 말자는 거예요. 재개발은 어떻게 돼요? 4321.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근데 재건축은 단지 바뀔 때 재개발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총수 4분의 3, 면적도 2분의 1이에요? 3분의 2야? 3분의 2. 그래서 4332. 그리고 요게 안에 있는 건 쉽지. 뭐, 각동 과반수 전체 동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여기 얘는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도 자동조합원입니다. 자동조합원이라는 뜻이 동의 안 해도 재개발, 도시개발과 똑같은데 여기 재건축은 뭐 한자만? 동의 한자만 조합원이에요. 동의 한자만 조합원이니까 동의 안 한자는 조합원이다, 동의 안 한자는 조합원 아니다? 아니야. 그럼 얘한테 무슨 청구한다고 할까? 매도 청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볼까요? 자, 동의자 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재개발 나오잖아. 그러면 4, 3, 2, 1. 4, 3, 2, 1. 4, 3, 2, 1.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단지 안과 바깥으로 나눠지잖아요. 단지 외일 때 얘는 4, 3, 3, 2. 네. 4, 3, 3, 2.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단지 안에 있을 때는 각 동이면 과반수. 전체 동일 때에는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이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이거야. 할만해요, 이거. 재개발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총수 4분의 3, 면적 4, 3, 2, 1. 면적 2분의 1 얻으면 되는데, 시장공사한테 인가 받으면 된다. 주택단지 안에 있을 때는 각동 과반수, 그리고 전체 동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그리고 단지 바뀔 때에는 총수 4분의 3, 4, 3, 3, 2. 그래서 면적 3분의 2인데 이걸 2분의 1로 바꾸면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 동요권은 잘 나와요. 가로 안에 알바뉴 숫자를 찾으라고 아예 시험 문제를 냅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원래 조합 설립이 동의가 돼서 인가 받고 나서 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해서 의결하면 시장우수한테 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경미한 변경일 때는 총회 의결 없이도 신고로 가능한 경우가 이게 도시개발법하고 유사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2번에 혹시 나온다 그러면 얘는 나올 수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자. 경미한 변경에서 총회 의결 없이도 신고로 가능한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있죠. 조합장의 주소 변경. 이거 봐요. 이 사람 조합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가 바뀐 거예요? 소재지 바뀌고 조합장 주소 바뀐 것뿐이지 이게 내용이 바뀐 게 아니거든. 다시 인가받을 필요 없고 신고만 해라. 그리고 토지 건축물 매매. 아,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 권리가 이전이 됐어. 그럼 조합원이 새로 들어왔죠. 잘 봐요. 조합원이 바뀌었을 뿐이지 권리관계가 바뀐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로만 바뀐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변경은 아니잖아.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해도 된다. 그리고 임원 대위원 변경 청산할 때 조합원 변경되는 거. 어차피 조합원이 바뀌어도 조합원 다른 사람이 아파트 받을 거니까 큰 변경이 아니다라고 해서 니은은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통보 20일 안에 해주라고 됐어요. 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는 며칠 안에 해주세요. 20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4번입니다. 정관이 뭐야? 이렇게 하면은, 조합원들이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하는 게 정관이에요. 그 정관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관을 정해놨는데, 이 정관 내용 중에서 요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얼마가 찬성을 해야 돼요? 과반수. 원칙이 과반수인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한 게 있대. 그러면 과반수가 센 거예요? 3분의 2가 센 거예요? 3분의 2는 66%가 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일 때, 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일 때, 요거 자비를 베푸소서원이라고 하는데, 요 자격에 관한 사항이랑, 그리고 자격이 되려면 위치 면적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비용에 관한 거. 비용에 관한 거를 만약에 변경한다. 이거는 과반수로 안 돼. 3분의 2 동의는 얻어야 돼요. 그리고 시공자 설계자를 뭐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거. 이걸 줄여서 이걸 자비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대? 자비선. 자격, 면적, 비용 부담, 그리고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거나 계약서 표용될 거는 이런 것들은 얼마 동의를 얻어라? 3분의 2.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요거를 과반수 동의 얻어라로 꼬시는 문제가 유형이에요. 이게 34회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도시개발조합과 똑같이 인가받고 30일 안에 뭐 해야 돼요? 등기. 등기함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설립된다고 그랬어요? 성립. 그래서 등등, 등등. 등기함으로 뭐 한다? 성립.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니까 이 법이 정한 규정이 없다면 사람의 단체, 뭐예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규정한다. 이건 개발법하고 똑같습니다. 두 분은. 똑같아. 됐고. 그 다음에 조합원 누구냐?
방금 전에 제가 조합원 누구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건데, 자, 이제 물어볼게요. 사업이 몇개 있어요? 세 개. 조합이 몇개 나와요? 두 개.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서 아까 모두 조합원 되는 건 뭐예요? 재개발. 네,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는 건 재건축. 그래서, 봐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근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뭐 한 자만? 그 소리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재개발은 자동 조합원이라는 뜻이네. 네. 그러면 땅을 한 사람이 10개를 갖고 있어도 한 명이에요. 10개가 나와야 돼. 한 명. 하나를 10명이 공유해도 한 명이 조합원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네. 토지 건물 소유권 지상권이 여러 명이 뭘 하네? 공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을 A하고 B하고 C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조합원은 여기서 몇 명으로 해야 돼? 대표자. A를 대표자라고 하면 A 한 명으로 봐야 돼요. 조합원이. 그리고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재개발구역인데 A가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갖고 있고 B가 이렇게 해서 다세대 주택 갖고 있고 C는 땅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맞죠? 예,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잖아. 근데 A가 아빠고 B가 엄마고 C가 아들이야. 몇 세대예요? 이 법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요. 그럼 3명이 조합원이야? 이 3명을 합쳐서 대표자 1명만 조합원이야? 그래서 여기 한 세대에 속하면 대표자 1명이 조합원이다 이 뜻이에요. 말 되게 어렵게 살았어. 그럼 여기 재개발 구역에서 투자할 때 아파트를 조합원 프리미엄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럼 얘는 2억 벌줄 알았죠. 근데 가족은 하나 준다며. 프리미엄이 몇 억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못 받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거 아니야. 법에서 이혼하면은 같은 세대원이 아니죠. 그럼 얘 이혼하잖아. 이혼하면 2개 나와요. 그리고 아들이 만약에 성인이잖아요. 그럼 세대 구성을 같이 안 하고 주소지 옮기면 3개 나와요. 그럼 3개 받는 방법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알려줄게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저 규정 때문에 맨날 우리 3개 받을 줄 알고 샀는데 안 된대. 이혼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아들이 지금 몇 살이야 했더니 아들이 12살이래. 안 돼. 성인이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돼요. 그럼 12살짜리를 결혼을 시켜야 돼. 예. 결혼시키면 세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예외 규정인데 그걸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지. 근데 예외 규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혼율이 높았던 게 이거 때문에. 집 세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12살짜리 결혼시키기 이건 아니잖아.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요 땅을 만약에 3명이 산 거야. A, B, C가. 조합은 이게 아파트 자격이 지금 현재 3개 나와요? 하나 나와요? 하나. 대표자 1명이다. 이 뜻이에요. 결론은 여러 명이 공유해도 대표자 1명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혹시, 물어볼까?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 인가가 났어요. 근데 요 물건이 프리미엄이 현재 5억 정도 나올 것 같대. 근데 이게 10억인데 12억에 나왔어. 그럼 3억의 프리미엄 보고 사는 거죠. 그잖아. 사야지. 3억이 나온다는데. 투자 마인드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저는 무조건 삽니다, 저거. 빚을 내서라도 3억 볼 건데, 어디서 3억 볼 건데, 한 달에, 1년에. 차이지. 근데, 그거를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투기가 많은 지역. 그게 어디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전매 제한을 하겠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 즉, 매매로 취득하든, 증여로 하든, 상속하고 이혼만 빼고, 이거 조합원이 될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얘기야. 어느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야. 그럼 서울시 투기과열지구가 있나요? 현재 서울시에 있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4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현재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경우가 그럼 언제부터냐? 재건축의 경우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부터 안 돼요. 네, 재개발 있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부터 안 돼. 뭔 차이점이냐? 잘 봐요. 재건축하고 재개발 중에 누가 규제가 센거 같이 보여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아예 집이 양도 안 되는데,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 받은 후부터 안 되는데, 누가 규제가 더 세다? 그래서 이 단어를 위아래를 바꿔서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건조한 발관리라고 그래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 갈라진 애들 있죠. 저는 아직 뽀송뽀송합니다. 발바닥 갈라진 애. 이거 건조한이야. 건조한 뭐라고? 발관리. 발관리. 여기 건이 뭐야?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여기. 재건축은 뭐? 조합설립 인가부터 안 되고 발관리. 재개발은 언제? 관리처분.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부터 지위 양도가 안 된다. 어디에서? 발이 두 개죠. 발이 두 개지요. 두 개. 두 개 뭐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라고 기억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건조한 발관리니까 재건축은 언제? 조합설립인가 후. 발관리.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지위 양도가 안 된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 세대원 모두가 어떠한 상업 사정으로 특별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때에는 또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전할 때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한다고 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때 양도하는 거는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무 나가면 써먹을 것들이고 시험에서는 위에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지구? 투기화해주고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도요권부터 외우고 갈게요. 자, 여기 재개발은 4, 3, 2, 1. 그래서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재건축 단지는 단지 안에 있을 때 각동 얼마? 과반수. 전체 동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4. 단지 바깥이 포함될 때는 총수 4분의 4, 면적 3분의 1. 4, 3, 3, 2예요. 근데 만약에 얘는 동의 안 해도 자동 조합원인데 재건축은 동의 안 했다. 그럼 무슨 청구한다? 매도 청구. 그까지만.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보자마자 4, 3, 2, 1. 동의 안 해도 자동조합원이에요. 근데 이게 재건축으로 바뀌었어. 재건축은 단지 안에 있을 때 각동 과반수죠. 각동 얼마? 과반수. 전체 동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4. 바뀔 때는 4, 3, 3, 2.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그 안에 숫자 써야 되거든요. 자, 재개발 구역이야.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총수.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4, 3, 2, 1이에요. 주택 재건축이죠? 안에 있을 때는 각동, 과반수, 전체 동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단지 바깥은 규제가 좀 세서 얘는 4, 3, 3, 2. 4, 3, 3, 2예요. 요 두 개가 헷갈리지 마세요. 정답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 자, ABC가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조합은 몇 명이에요? 아, 조합 한 명으로 가. 근데 조심할 게 여기 위에 있는 땅의 건물이 소유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잖아. D야. 그럼 여기는 여기서 한 명이고 여기서 한 명이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서 한 명, 건축물 소유자 한 명에서 각각 한 명씩이야. 대표명이야. 그러니까 두 명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요거 한 사람이 세 개를 갖고 있어. 수의 관계 이씨 없이 한 명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토지는 누가 갖고 있냐면 F 갖고 있는데 위에 지상권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두 명 각각을 배산해야 돼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대표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총 몇 명 얻어야 돼 지금? 하나, 둘, 셋, 네 명. 네 명이 좀 토지 소유자 수예요. 조합원 수. 총수 4분의 3 얻으랬죠. 그럼 4분의 3 중에 3명 동의를 해야 돼. 그래야지 조합 설립이 됩니다. 다시 요거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 자, 나대지 소유자 A랑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얘가 아까 둘 중에 다르면 둘 다 준다고 해서 한 명씩 한 명씩이었어요? 대표자 한 명이었어요? 한 명 하면 얘 각각이고. 근데 여기는 지상권자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대표자 한 명. 얘는 두 명이고 얘는 한 명인 거야. 그래서 얘는 각각 한 명인데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을 때는 대표하는 사람 몇 명? 한 명. 그래서 총, 요거는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한 명이에요. 근데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있을 때는 대표하는 몇 명? 한 명이다. 이거 계산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다시 할게. 자, ABC가 토지 소유하고 있는데 D가 있어. 몇 명이 여기? 두 명. 여기 대표자 한 명,
여기 D니까 한 명, 두 명인 거지. 자, 단독으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몇 명? 한 명. 근데 여기 단독 소유가 또 건물이 또 있으면 이건 또두명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니까 한 명인 거야. 그리고 나대지는 쥐가 갖고 있는데 지상권자야. 그럼 얘는 대표자 몇 명? 한 명. 얘는 각각 한 명인데, 주택 한 명, 토지 한 명, 각각 한 명인데, 얘는 대표자 몇 명이 되는 거야? 한 명. 요거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필지나 건물 수에 관계 없이 한 명으로 본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재건축하고 재개발 중에서 무슨 지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기간이 되면 지위 양도를 못 시키게 해놨어요. 매매는 되는데 지위 양도가 안 되니까 사게 되면 청산조합원 대상자야. 그래서 재건축은 건조한 발관리를 했죠. 재건축은 언제? 재건축. 조합설 인가 후부터 안 돼. 재개발, 발관리. 네,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는 지위 양도가 안 된다예요. 그래서 발 보이세요? 발 보여? 발몇 개야? 두 개. 그래서 이걸 건조한 뭐야? 발관리. 건이 뭐야? 재건축은 조합설 인가 후부터 발관리,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지위 양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러면 됐어. 기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위 양도 안 되는 거는 건조 발관리야. 네, 됐어. 여기서 소유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때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조합자가 몇 명? 한 명인데 이라는 사람 있어야 돼. 조합은 이제 그래서 이라는 거 옆에서 따까리라고 해서 따까리를 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명 이상 있어야 돼? 세명 이상 뽑아야 돼. 누구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그다음에 감사도 몇명 뽑아야 돼? 세 명. 3명 이하 뽑습니다. 최대 3명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조합에 뭐라고 그러죠? 임원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자격이 딴데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야만 기억력서에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합원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면 일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명을 초과하면 요 이사 있죠, 이사. 2명 더 뽑으래. 그럼 몇 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가 5명 이상일 것? 100명 이상일 때, 초과할 때. 그리고 얘네들의 자격 요건은요, 일단 선임 직전 3년 동안 이 거주하는 게이 동네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소유한 기간은 5년 이상은 돼야 돼. 그러니까 소유를 하는 게 어려워요? 거주하는 게 어려워요? 거주가 어렵기 때문에 거주 1년, 소유하는 건 5년. 그런 사람들만 뽑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규제가 제일 세야 될 사람. 조합장은 철거하기 전까지 살아야 됩니다. 관리 처분 인가 떨어질 때까지 거주해야 돼. 그래서 조합장은 선임이 된 날부터 관리 처분 인가 딸될 때까지 구역 내 거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개발법 할때 너무 많으면 총액에 취하기 애매하니까 몇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수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조합. 50명 이상이면 둘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둬야 돼요. 몇명 이상이면? 무조건 대의원에 두라고 돼 있고 조합원 중에서 뽑는데 여기 대의원에서 대의원에 이사 감사가 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조합장의 이사 감사가 또 대의원이 되면 안 되잖아. 얘네들 중에서 대의원 뽑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의원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대의원의 의장이 누구야? 조합장이야. 그럼 누구는 될수 있겠네?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는 있는데 이사 감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법조문이 만들어지냐면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 단 조합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장은 된다는 얘기야. 대의원이. 대의원의 의장이 조합장이거든. 자동. 문제 봐볼까? 자, 그럼 여기 조합의 임원 나왔네. 자, 임원의 수 자격. 자,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건물 소유자, 토지를 소유한 자 또는 갖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을 한꺼번에 볼때 뭐라고 그랬죠? 토지 등 소유자. 그럼 조합장은 아까 몇 명? 이사는 일단 3명 이상인데, 몇 명을 초과하면,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몇 명으로? 5명 이상으로 돌아. 감사는 무조건 3명 이하입니다. 감사는 몇 명이야? 3명이야. 임원으로 두는데, 여기서 누가 규제가 제일 심해요? 그래서 조합장은 선임되고 나서 언제까지 살아라.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구역 안에 거주해야 돼요. 이게 조합장 조건이에요. 그런데 얘네 제외하고 아까 1년을 거주하는 게 힘들어요? 5년을 거주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5년 거주하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거주는 몇 년? 1년. 소유는 5년. 그래서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동안 직전되기, 그, 뽑기 전에, 옛날에 20년 전에 살면 안 되고, 뽑기 전에 1년 이상 거주는 하고 있어야 돼요. 됐고, 하도 이게, 물어볼까? 이 사람이 조합장이 된 거야. 이 구역에서. 800명 중에 이 사람이 조합장이 된 거야. 그럼 조합장이 되면 뭐가 나오죠? 월급이 나와. 월급. 그러면 이거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직장이 없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백수 중에서 할까? 누가? 백수가 하는 거야. 왜 백수가 하죠? 직장이 없으니까 여기서 직장을 한 거지. 그럼 조합장 한번 하면은 빨리 사업 끝내고 싶어요. 어떻게든 늦게 해가지고 내 직장을 안 잃어야 돼. 그러니까 조합장 한번 잘못 뽑으면 평생 가는 거야. 왜? 법에 임원은 3년 정도가 원칙 임기예요. 근데 옆에 연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장 10년, 막 15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조합 카드 갖고 다니면서 맨날 노래방 가서 끊고, 감사가, 제가 옛날 감사한 적 있거든요. 노래 연습장에 150만 원이 나왔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이거. 느낌이 그렇잖아. 그래서 감사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몇 년, 아까, 임기 몇 년이라고요? 3년. 연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니까 10년, 20년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뽑을 때 자꾸 동네에서 비리를 저지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해서 얘네들이 위탁받은 애들이 선거도 연습해서 얘네들 비리 저지른 걸 찾아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규정이 있는 게 임원 관련된 규정이고, 그다음에 봐요. 직무가 뭐냐? 조합장이 아까 조합 대표자인데 총회 대의원에 자동으로 뭐가 되는? 의장. 아까 제가 대의원은 원래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안 되는 건데 누구는 되고? 조합장은 되고 이사감사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대의원의 의장이 만약에 조합장이 됐다면 당연히 대의원으로 본다. 그럼 조합장은 대의원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때 감사가 대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조합장인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K건설 사장이에요.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 K건설 사장인데,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J건설 있고, K건설 있고, I건설 있었는데, K건설이 선정이 된 거예요. K건설 사장이 누구야? 저 사람이야. 그러면 조합장이, 지금 K건설 사장이죠? 그럼 K건설 사장하고 만날 거 아니야, 계약을 하려면. 맞죠? 그럼 이 사람이 K건설 찾아가서 똑똑하면 여기 가만히 서 있어야 돼,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가지고. 들어오세요 하면 또 다시 들어갈 거 아니야. 혼자 자기 계약하는 거죠. 누구 유리한 쪽으로 가겠네? K건설 유리한 쪽 가니까 일을 하는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 계약을 하거나 뭐 어떤 소송을 하면 누가 대신해야 돼? 감사가. 그래서 요즘은 되게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제가 육사 출신이라고 그랬죠. 6학년 4반 출신입니다. 6학년 4반 반장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6학년 4반 반장하면서 임원하면서 6학년 7반 가서 반장할 수 있어요? 겸직금지예요. 해당 같은 목적이 다른 정비사업 가서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격역사유. 이게 혹시 나오면 무슨 격역사유죠, 이거? 조합원의 격역사유예요? 임원의 격역사유야? 임원의 격역사유고 관리인의 격역사유예요. 조합원이 아니야. 근데 자꾸 조합원이 될수 없다 이렇게 꼬시면 안 돼. 조합 임원이 안, 못 된다.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시행받고 종료되지 않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중에서 유일하게 5번이 각각 언급하는데 이 법이면 정비법이죠. 위반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게 옛날에 5년이었거든요.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으로 바뀌어서 혹시 나오면 얘 5년으로 바뀔까 봐 얘만 체크하시면 돼. 됐어요. 격역사유. 퇴임이라는 거 요거 잘 나옵니다. 퇴임. 제가 임원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격역사 해당이 되면 이게 즉시 없어지거든요. 그럼 퇴임 전에 관여했던 행위도 없어져야 돼.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 있어야지. 퇴임 전에 관여한 거는 효력을 영향 미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격역사유 어느 하나 해당이 되거나 선임 당시 그자에 해당한 게 밝혀졌어. 그럼 즉시 당연 퇴임돼요. 근데 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당연 퇴임인데
요 지문이 잘 나와.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야. 퇴임 전에 관여한 거. 우리 혹시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할 때,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그 결격사에 해당되면 다음날 자격상실한다고 배웠잖아요. 개발법은 다음날이에요. 근데 정비법은 뭐예요? 즉시. 그럼 퇴임되기 전에 관여했던 계약까지 없어지면 얘랑 계약한 사람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리저 시공자 선정할 때 비리 저지르면 아까 그차 트렁크에 사과 박스 놓는댔죠. 얼마 들어있댔죠? 5천만 원. 그 5천만 원 먹어 그거. 그래서 오 감사합니다 했다가 5년 5천 먹어요. 한번 따라해.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5년 5천입니다. 기억해. 누구든지 추진위원회나 임원 선출하거나 금품 향응 제공 이거 같은 거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공 의사 발표하셔도 안 되는데 위반하면 5년 5천이라서 국토계획법은 3년 3천이 제일 센데 여기 정비법은 5년 5천이 제일 세요. 5년 5천. 됐고 제한 금지는 뭐 참고해서 보시면 돼. 참고. 참고.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여기서 총회라는 건 뭐냐면, 자, 토지등소유자 800명이야. 800명인데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합장들이 알아서, 대의원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총회라고 그래. 조합원 구성되는 총회를 반드시 뭐 한다? 둔다. 그러면, 총회를 개최하려면, 모집을 해야 될 거야, 사람들을. 그래서 임원의 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모을 수도 있고요. 5분의 1 이상이 뭐 예를 들어서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를 해가지고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고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소집을 요구한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뭐 정관의 정한대로 알려줘라.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소집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자 전부 다 모이세요라고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일정한 동의 얻어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총회 모집이 되면 의사결정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소집 절차 이거는 정관에서 정하면 되는데, 요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이면 몇 퍼센트죠?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합원이 있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 중에 아빠가 조합원이야. 아빠 가야 되죠. 아빠가 일이 있어도 못 가. 그럼 아들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대리인이 간 거잖아. 직접 출석하는 거는 그럼 100명 중에 10명은 직접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90명은 대리로 할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출석을 했는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직접 출석하는 거로 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거는 빼겠다. 다만 시공자 선정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경미한 거야. 중요해. 그럼 요거는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리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관리처분계 변경, 요거는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네?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하래요. 그래서 100분의 20 출석하는 거는 요거 계획 바꾸는 거.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총회하는 거, 시공자 취소하기 위한 총회. 선정하는 건 얼만데? 선정하는 건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요 나중에 취소할 때나 계획을 바꾸는 경우에는 얼마만 출석하면 돼요? 20%. 이거 아니면 몇 프로 이상? 10%.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일반적인 10%를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뭘 물어보겠네? 20%. 20%는 외워야 되니까 창립총회는 일단 다 모이는 건데 20% 이상은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시공자 취소하기 위한 총회랑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랑 관리처분계획서를 수립한 거를 변경하겠다. 이때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몇 프로가 모여라? 20%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찬성 동의 요건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받으래요. 과반수면은 동의 요건 센 거예요. 우리가 짜는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서랑,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이거 변경이 아니라 요거를 만약에 짠다면, 과반수가 동의를 얻어야지만 되고, 그리고 정비 사업비가 제가 경미란 말쓸 때, 혹시, 기간을 연장하는 거랑 기간을 단축하는 거랑 어느 게 경미한 거죠? 단축.
면적을 확대하는 거랑 면적을 축소하는 거랑 축소 5%라고 그랬죠. 근데 그 국토계획법 빼고 나머지 법은 다 몇 프로예요? 10%야. 그래서 10% 정도 만약에 이상 늘어나는 경우라면 이건 3분의 2 찬성을 좀 받아라. 이거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과반수로 안 돼. 얼마 돈이 얻으래? 3분의 2. 단 10% 이하면은 늘어나는 건 경미한 거니까 그냥 과반수 놔두겠다 이 뜻이에요. 경미 기준이 20, 여기는 10%야. 그리고 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뭐 사임을 하겠다, 해임하겠다, 만료 6개월 이상이 지나서 선임되지 않아서 시장원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해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해서 이건 참고보면 되고. 자, 이제 총회를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 총회 의사결정하던 내용에 모두 모였는데 이거 할 때마다 사람들 다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부가현 뉴타운 1-3 재개발구역 조합원이었거든요. 제가 옛날 빌려줬던 집에서 그 재개발로 들어가서 근데 그때 당시 조합원이 거의 1,000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1,000명이 다 모이려면 뭘 빌렸냐면 운동장 빌렸어요. 그때 예비군 훈련장이었던 것 같아요. 서대문구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 빌려가지고 체육관 있죠. 거기에 1,000명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 모집하는데 그날 물 주고 뭐 주고 하면 한번 총회할 때 1억 이상 나갔어. 10번 하면 10억이 나가요. 이걸 매번 할 때마다 뭘 개최하는 게 어렵더라. 총회 개최하는 게 어렵더라. 그래서 몇명 이상일 때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아까 뭐 둔다고 그랬죠? 대의원회를 두래요. 그래서 여기 조번수가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대의원회를 뭐 해야 된다? 두어야 된다. 그리고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냐면 10% 조합원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구성을 하되 이 10%가 100명을 넘으면 그 10%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는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조합원이 50명이야. 애가 200명이야. 애가 조합원이 800명이야. 애가 1200명이야. 총회는 반드시 둔다고 그랬나요? 총회. 총회는 모든 조합이 있어야지. 반드시 의사결정 해야 되니까. 근데 대의원회는 얘는 몇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댔죠? 100명 이상 두는데 몇 퍼센트 이상으로 두라고 그랬지? 10%. 그러면 얘왜몇명 이상으로 둬야 돼요? 10%니까. 5명 이러면 안 돼. 얘는 안 둬. 몇 명이 안 돼서. 100명 이상이 안 됐고. 얘 100명 이상이니까 몇명 이상으로. 20명 이상으로 두라고 대의원을. 얘몇명 이상으로. 80명. 80명 이상으로 둬야 돼. 얘는 몇 명으로. 120명인데 100명을 넘었죠. 그럼 100명에서 10% 사이에서 정한다 이 뜻이야. 딱 어렵게 써놨어요. 봐봐.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래. 얘는 안 두지. 조합원이 200명이니까 100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10% 이상으로 두되 10%가 몇 명을 넘었네? 10%니까 10% 20명 이상, 80명 이상으로 두면 되는데 얘가 100명을 넘었잖아요. 100명을 넘으면 10% 범위, 10%에서 몇명 이상, 100명 이상, 요 사이에서 구성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요 법조문을 읽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근데 넌 어떻게 했냐? 제가 천재니까. 안 웃겨? 웃자고 한 건데. 저 말 뜻은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수 있지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요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 이게 맞는 질문인데 자꾸 틀렸다고 자꾸 꼬시니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면 이사감사를 말하는 거죠.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요거는 대행이 불가라고 돼 있으면 얘네는 아주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경미한 거란 얘기예요? 중요한 거. 얘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거야. 반드시 총회 의사결정 하는 거. 정관 바꾸는 거. 돈 관련된 거. 선정하는 거. 조합 임원의 선임인데 조심할게. 보궐 선임을 포함하는데, 잠깐만. 조합장 보궐 선임을 포함한다고 돼 있던 얘기는 임원의 선임인데 조합장의 보궐 선임은 총회 개최하는 거죠. 그럼 이사감사의 보궐 선임은 반드시 총회하라는 얘기예요? 대의원에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의원.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보궐이 뭐냐면 정족수가 있는데 빠져서 다시 뽑는 걸 보궐한다고 그래요. 새로 뽑는 거.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5명, 한 명의 이사감사 있었는데
만약에 이 조합장이 만약에 공석이 된 거야, 돌아가셔서. 그럼 다시 뽑아야 될거 아니야. 조합장은 반드시 뭐 하래요? 총회 개최하는데, 이사를 다시 뽑을 때는, 그때는 총회 안 해도 된다고. 이사하고 감사는 보궐선임 하더라도 그냥 대의원회가 할수 있다고요. 조합장은 반드시 뭐 개최해야 돼? 총회. 임원선임도 처음에 할 때는 총회 개최하는 거고, 보궐선임 할 때는 조합장만 반드시 총회 하는 거다. 근데 여기다 이사 집어넣으면 튄 거예요. 막 하기 싫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보궐이 보궐이 다시 뽑는다는 건데. 경기도의사를 뽑았는데 임기가 5년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빠졌죠. 그럼 다시 뽑는 걸 보궐선거라고 그래요. 기준 없던 거를 채우는 거야. 근데 조합장하고 이사감사 중에서 누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조합장은 보궐선임할 때도 총회 개최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사감사는 총회 안 해도 된다고. 그 소리예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합병 회사는 반드시 뭐 개최할 것? 총회.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까지가 지금 뭐예요? 조합 관련된 내용이에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86번 잠깐 봐볼까? 아까 185번까지 풀었죠. 186번은 뭐였냐면 186번. 요거는 조합 총회 소집할 때 아까 누가 하는 거죠? 총회 소집하는 건? 조합장. 10분의 1이 요구해야지 가능하댔죠. 여기 총회를 소집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바른 게 나열한 걸 찾으래요.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 조합 임원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을 현재 변경하려고 총회를 만약에 한다면 일단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돼. 몇 분이면? 10분의 1. 그리고 누가 소집한 댔죠? 조합장. 그럼 소집을 하게 된다. 그럼 개최되기 전에 우리 공법은요 무조건 뭐 한다 그러면 7일 전에 알려주라고 돼 있어요. 며칠 전에? 7. 그거 기억해 두세요. 며칠 전? 7일 전. 그래서 10하고 7에서 4번이 답이거든요. 근데 또 나올 것 같진 않아 이거. 네. 그래도 한번 이런 게 나왔구나라고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볼까? 앞에 조합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3으로 가볼까? 173페이지. 173번. 자, 173번은요. 이 문제 풀면서 외워지는 거니까 처음부터 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 아까 했던 건데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알아야 이거 문제 풀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다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럼 4개가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다. 그럼 시장원수 등은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중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로 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잠깐만. 세입자 수가 얼마? 아까 사업이 몇개 있어요? 그중에서 아까 이거 중환경 개선 사업인데 얘가 만약에 스스로 계량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이잖아요. 이거 할때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하더라? 3분의 2. 세입자는 세입자의 과반수. 단,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일 때 나눠는 됐잖아. 2분의 1. 그럼 지금 몇이에요? 3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죠. 그럼 2분의 2하니까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2분의 1 이하니까 3분의 1이. 아, 선생님,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모가 큰게 작은 거야. 아, 잠깐만. 분모 분자는 알죠, 이게. A하고 B가 있으면 A분의 B니까 분모잖아요. 분모가 클수록 숫자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이하면 3분의 1이면 2분의 2하잖아, 이거. 그럼 동의 얻지 않는다. 그리고 재개발은 누구도 가능하죠, 이거? 토지 등 소유자가 가능하죠? 몇명 미만일 때. 그럼 30인이면은 20인 미만이 아니죠. 그럼 얘네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가 없다. 몇명 미만이어야 20명. 20명 미만이 아니잖아. 30명이라고 했으니까. 3번.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았고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거 잠깐만 봐요. 시행군수 등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이거 공공시행자 시행사유죠. 공공시행자 시행사유는 2년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나와도 몇 년이 됐지? 3년. 이거 3년. 네. 어떤 분이 추진위원회 나오면 네가 2년이라며 그건 해제. 구역 해제할 때만 2년이고 얘는 해제가 아니라 공공이 시행하는 사유 2012년도 전 여기 써있잖아. 2012년 2월 1일 이전 정비계획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옛날에는 3년 안에 조합설 인가신청 안 하면 공공이 했다. 근데 2012년 이후에 해제 규정이 생기면서 추진위원회가 2년 안에 승인청을 인가신청을 안 하면 구역 없애버리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0인이면 5명의 이사를 둬야 된다. 잠깐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하고 누구 있어야죠? 감사. 얘는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봐. 뭐 이사가 없는데 이사를 왜 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데. 제가 아까 전에 추진위원회는 일하는 게 아니라서 조합장 한 명하고 돈 쓰는 것만 있댔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할 때 조합장 한 명, 이사 세 명 이상, 감사 세 명이야. 100명을 넘을 때는 5명 이상 했잖아요. 그 그림으로 기억 안 하면 오래 안 가서 제가 아까 그림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자 주민대표회의라는 건 뭐냐면 시장원수가 사업을 하면 우리가 조합설립을 안 해도 되죠. 그럼 대표자를 뽑아야 되니까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구성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하 감사둡니다. 이거는 그냥 원칙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맞는 겁니다. 주민대표회의도 하나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와서 박터지게 싸워야 돼? 하나만 나와야 돼? 그리고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추진위원회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재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다 그러면 뭐 구성하죠? 추진위원회. 천재지변일 때는.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죠. 그럼 얘네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대표회의 구성한다고. 주민대표회의 조합설립 안 하니까. 그럼 얘도 구성할 때 얼마 동의 얻어야 돼요? 과반수에서 5인에서 20명 이하, 25인 이하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거 숫자는 안 나오니까. 과반수 동의 얻어서 여기 주민대표위원회 위원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위원장 한 명 있어야 되고 뭐 3명 이하의 감사까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얘도 일하는 게 아니니까 이사라는 게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뭘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시장군수 등이 하면 우리는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이 뭐 구성하는 거예요? 주민대표회의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 답은 5번이답니다. 됐고 제가 추진위원회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니랬죠. 그럼 얘는 준비 업무 동의 관련된 업무 이런 거 하는데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럼 조합이 하는 거 찾으란 말이랑 똑같아요. 그럼 1번 정관 초안은 얘네가 작성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아까 개최했죠.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개최했잖아. 계략적인 구체적인 건 아니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 작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얘네들이 얻어야 돼요. 그럼 조합원별 분담 내역은 조합원이라는 건 조합이 설립이 돼야 나오잖아요. 그럼 조합원별 분담 내역은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예요. 됐고 75번. 요 33번은 별표해 놓으실래요? 33의 문제. 175번. 되게 잘 나오는 질문만 모아놓은 질문이에요. 33회 때 나온 건데 35회 때 또 나올 수 있어요. 저 질문. 버리면 안 되는 질문인데 문제가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러니까 임원을 찾으라고 그런 거죠 지금? 임원에 관한 설명이야.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했다. 제가 아까 이사는 몇 명 이상으로 두는데 3명.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으로 한다. 맞죠? 네. 임기가 몇 년으로 정해져 있어? 3년 이하. 연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연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이사감사죠.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틀렸다. 3번. 아까 나왔던 질문은 얘네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내가 조합 임원인데 6학년 4반 반장인데 6반 가서 반장할 수 없댔죠. 그럼 임원의 같은 목적의 어떤 정비 사업을 하는데 가서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지. 그리고 시장군수 등이 정비조합 관리인을 선정해버렸어. 그럼 정비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때 그럼 이제 임원은 없어지잖아요.
임원은 당연 퇴임되는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하시고. 됐고. 176. 아, 요거는, 최근에 개정된 거로 변형한 문제라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옳은 거 찾아봐라. 1번. 시장 군수 등 지정개발자 주공 등인 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조합 설립을 해야 돼요? 조합 설립 안 해도 돼? 얘네가 사업하는데 왜 조합을 설립해? 얘네가 아닌 자가 해야지. 아닌 자가 사업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한다. 이렇게 해야죠. 쟤네가 아니면 조합 설립해야지. 단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할 땐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거 언제 그랬냐고? 죄송합니다. 이 질문 잘 나온다. 아까 내가 별표였잖아.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뭐 구성해라? 조합. 단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 단독을 할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아닌 자인데 등인 자가라고 꼬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이잖아. 2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 시행자로 지정 고시를 했다. 그럼 이제 시행을 조합이 안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나 지정개발자가 하는 거죠. 그럼 얘 지정 고시되는 순간 추진위원회 구성한 거, 조합 설립한 거는 뭐된 걸로? 취소된 걸 보는데, 시행자로 뭐된 날? 지정 고시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구성 승인받은 거, 인가받은 거, 취소된 것으로 본다. 깔끔하네, 이거. 맞는 거 쳐드렸죠? 답 2번이네. 그럼 이제 3번이 틀렸나를 봐야 돼요. 자,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을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얘 즉시 퇴임해요? 다음날 퇴임이야? 즉시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어요? 효력 잃지 않아요? 효력 잃지 않다고 그랬잖아. 예, 틀렸어. 조합원 임기 몇년 이하지죠? 3년. 연임할 수 있다. 뭐 맞은 게한 개도 없네. 5번.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거. 이거 지금 중요한 거잖아, 이거. 아까 계획 바꾸는 거, 변경하는 거는 아까 10% 출석이 원칙이지만 20% 출석해야 되는 게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시공자 선정한 거 취소하는 거. 걔는 몇 프로 출석할 것? 20%.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그다음에 177번. 이것도 조합 문제예요. 177번 풀어보자. 자, 여기 보세요.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찾아라. 1.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인가받으라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아라. 그렇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두랬어요? 나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그랬잖아. 50인이 아니라 몇 명? 100명.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고. 정비법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조합원 자격, 중요한 단어 나왔다, 자격. 요거, 정관 변경할 때 원래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중요한 거, 자비를 베푸소서에서 자비선, 아까 얘는 얼마 동의 얻으라고? 3분의 2. 그러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잖아. 정관 변경할 때 원래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는데, 자비선, 자격, 위치 면적, 비용, 그다음에 선정. 요거는 중요한 거라서 얼마 동의 얻으라고요? 3분의 2. 네가 언제 했냐? 총회를 개최할 때 원래 정관 변경할 때 과반수 찬성해야 되는데 요 3분의 2 찬성은 중요한 거랬죠. 자가 뭐였죠? 자격, 비, 비용 부담, 선, 선정. 그러면 여기 자격에 관한 사항은 얼마 동의 얻으래요? 3분의 2. 이게 저거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게 아까 그래서 주석이가 별표하고 막 외우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아직 못 외워서 어려운 거예요. 외우면 되게 쉬워. 보자마자, 이거 맞는데? 자비선이니까 3분의 2네? 이렇게 나오는데, 안 외워진 사람은 되게 어려운 거지.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풀리면 안 되죠. 풀리면 오랜 공부하신 분들이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모르겠으면 세 개만 맞히면 돼. 자, 볼게요. 자, 이사는 조합의 임원이죠. 그럼 이걸 대의원에서 해임할 수 있을까?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했죠. 해임하는 것도 뭐 해야 돼? 총회.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가 없지.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있어요? 이사가 대의원이 될 수 있나? 안 돼요. 누구는 돼도. 조합장은 돼도 이사는 겸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자, 토지 소유권이 수인. 자, 여기 땅이 있는데, 여러 명이 공유한대요. 그럼 얘는 여러 명이 조합원이에요? 대표자 한 명이에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맞네. 이사가 자기와의 계약을 한대요.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감사. 조합을 대표합니까? 네. 3번.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에 어디 다른 정비사업 가서 다른 조합 임원 직원 겸할 수가 없다. 맞네. 문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시험은 이 수준이에요. 자, 당연 퇴임이 됐어. 그럼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있을 거 아니에요.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맞고. 자, 이사 있죠, 이사.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되게 많이 나왔댔잖아, 제가. 누구는 돼도 조합장, 이사 감사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 5번 되는 거야. 179번 가볼까요? 동의요건이다. 숫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앞에 재개발이란 말 썼고, 여기는 뭐 썼어요? 자, 그러면 재개발은 4, 3. 예, 그렇지. 조합서를 받을 때 총수 4분의 3, 면적 4, 3, 2, 1, 2분의 1. 4, 3, 2, 1. 4, 3, 2, 1, 4, 3 아니고, 4, 3, 2, 1. 아니야.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답이네. 뭐 이제 재건축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면 바깥이죠. 얘는 4, 3, 3, 2. 4, 3.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4, 3, 3. 얘네. 1번이 답이네. 외운 사람은 되게 쉬운 거고요. 이렇게 되는 못 외운 사람은 분명히 그 새끼가 4356, 435라고 했는데 4321, 4332 이것만 외우면 돼요. 됐고 이거는 이제 조합의 정관을 바꿀 때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 아닌 거. 이거 아까 자비선이죠. 자비선. 자, 비, 선. 자가 뭐예요? 자격, 위치, 면적. 자격, 위치, 면적. 자격, 위치, 면적. 그다음에 비가 뭐죠? 비용, 비용. 비용 부담, 비용 부담. 선, 선이 뭐죠? 선적. 답 4번이네. 청산금 징수 지급 이런 거한적 없어요. 자비선 잘 나오네. 작년에 나왔네, 이거. 제가 시험 보기 전날 자비선 외우고 알고 하셔야 돼가지고 라이브를 했었는데. 근데 시험 끝나고 나면 아무도 고맙다 얘기 안 해요. 제가 학교 했으니까 다시 뭐날볼 일이 없으니까. 180번은 이거 물어본 거고, 181번. 181번. 이것도 사업 시행 관련된 건데, 182. 181번부터 풀자.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자,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니까 위치 면적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까? 네. 답이네? 1번 답이고. 자, 요거 해보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인데 시장 원수 등이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공공을 지정한 거죠. 그럼 지정 고시한 때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봐요.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날 빠졌네, 다음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조합이 설립이 됐으면 조합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원수 등이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안 하고 시행자를 지정한 거잖아. 지정 고시 한 날, 다음날. 그럼 조합은 당연히 인가 받은 거, 뭐된 걸로? 취소된 걸로 본다.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 이 문제. 이거네. 재개발 재건축인데 시행자로 지정고시 한 날에 무슨 날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한 거
접수 인가받는 거 취소된 거로 본다 해서 중요한 거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놨네. 근데 아까 그게 다음날 뺐잖아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야. 3번.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 그 무슨 말 쓸 건데? 정비사업, 뭐, 조합 이런 말 안 쓰고 뭘 쓸 거야? 고상철 조합 이렇게 쓸래? 얘 무조건 얘네들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다른 애들은 못 쓰게 해놨어요. 그걸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라고 그래요. 얘 문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 조합장이 자기 계약을 한대요. 소송한대. 누가 대신해야 되죠? 감사가 대신해야죠. 자, 재건축을 할 때 오피스텔 나왔네? 예? 오피스텔 재건축 맞아요? 그럼 어느 땅에서만 가능하죠? 준주거 지역. 그리고 어느 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야. 그 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다지. 상업지역 준주거만 가능하댔잖아. 오산불고기 몇 프로까지 전체 연면적에? 30%. 그런 겁니다. 요거 나왔을 때다 틀렸어. 몇 해 문제죠? 25회. 딱 10년 전 문제거든요. 10년 전에 나왔을 때다 틀렸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자수 산정할 때 지금 현재 토지등 소유자 몇 명이냐 물어본 거예요. 자, 땅이 있는데, 자, 요거 A하고 B하고 C가 땅을 공유하고 있고, 주택을 D가 갖고 있대. 그러면 대표자 몇 명? 대표자 한 명. 건물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그럼 각각이죠. 그럼 여기 몇 명? 한 명. 됐고, 그 다음에 세필지 나대지를 단독 2가, 하나, 둘, 세 개를 다 누가 갖고 있네? 2가. 그럼 이거 필지수 관계이시 없이. 없이 한명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필지 나대지를 F, 땅을 F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G.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가 있을 때는 대표자 몇 명이죠? 한 명. 그럼 이제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4명.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된 거지. 맞죠? 아까 그림 연습한 게 이거 그린 거예요. 내가 연습했던 것대로 그려놓고 보시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3번. 183번은 이거는 총회 의결 사항인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고르라는 얘기는 반드시 뭐 하는 거? 저 문제가 이거야, 이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는 반드시 뭐 개최하는 거?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거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건 반드시 뭐 해야 돼? 총회에 돼. 기억 들어가야 돼. 사업 아니고 사업 완료로 해산 사업 완료로 해산이에요. 조합 현재 지금 현재 사업 완료가 돼서 해산할 때 끝난 거잖아. 내가 잘 봐요. 사업 완료 되잖아요. 모이세요. 그럼 모일 것 같아 안 모일 것 같아? 절대 안 모여요. 내가 왜 가리래요. 사업할 때는 막 가도 완료로 일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들한 거 지워야 돼. 오케이, 답 3번 찍고 나오면 됩니다. 정비사업비 바꾸는 거, 비용 바꾸는 거 중요한 거고, 관리업자 선정하는 거 중요한 거라 반드시 총회 개최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요거. 총회 반드시 개최하는 거. 됐다, 총회. 됐다, 요거. 대의원회가 대행 불가능한 거 반드시 뭐 개최하는 거? 총회. 정관 바꾸는 거, 동 관련된 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하는 거, 합병 해산하는 건데, 완료돼서 해산할 때는 안 하는 건데, 그걸 답으로 낸 거고, 그리고 요건 아직, 요 4번 아직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답은 3번이고. 작년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는 거야. 질문들은 어려운데 답이 너무 쉽다, 이거. 아, 나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어, 임원이. 당연퇴임이에요? 다음날 퇴임이에요? 당연퇴임인데, 사업 완료되기 전에 내가 관여한 행위도 없어져요? 그러면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퇴임 했다. 그럼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어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거 몇번 했는데 또 나왔네. 답 2번이고, 1번, 3, 4, 5번 몰라도 무조건 2번 찍어야 돼. 1번은 뭐냐면, 조합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면 3년이었었잖아요?
근데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이 안 되면 시장군수가 임원 선출하려고 다 모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 등의 전문조합관리위원을 선정을 했다. 그럼 이제 그 임원 의미가 없어졌잖아. 그럼 조합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이면 당연히 퇴임시키겠다. 그리고 조합장이 아닌 임원입니다. 그럼 이사감사죠.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여기 나왔다.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말 되게 어렵게 써놨다. 맞아, 틀려, 이거? 보궐 선임하는 건데, 아까 보궐 선임할 때, 조합장을 보궐 선임하는 거는 반드시 총회 개최해야 했죠.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할수 있댔지. 그러면 조합장을 보궐 선임하는 거는 반드시 뭘 개최해야 돼? 총회. 대의원회에서 할 수가 없다. 맞잖아.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장 보궐 선임을 포함해서 이거는 반드시 뭐 개최하래? 총회. 그럼 대의원회가 할 수가 없다. 조합장 보궐 선임은 대의원회가 할수 없다. 그 질문이잖아, 지금. 5번 질문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됐어요. 아, 이거 처음이라서 그래. 한 번, 두번 보면 괜찮아. 됐고, 그 다음에 184번까지 했고, 다 했네? 조합 관련된 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지문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밴드에다가 네이버 밴드 들어가면 기출 지문 있죠, 지문. 기출 지문만 올바르게 해서 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올려놨거든요. 그거 나중에 기출 지문집 또 갖고 다니면서 사면 또돈 들어가니까 살 사람은 사시는데 그 지문들 자주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거 풀었잖아요. 정비법 조합 관련된 지문 보시면 되게 잘 들어와요. 오늘은 아마 개발법, 국토계획법이 올라갔을 건데, 앞으로 매일 하루에 3장 정도에서 2장 정도 지문, 뭐, 받아쓰기 연습하는 거 올려놨거든요, 밴드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자꾸 보면서, 프린트 안 하시고 그냥 스마트폰 화면에서, 제가 노란 색깔이 키워드라, 노란 색깔이 중요한 단어구나라고, 오른 지문들만 해놨으니까, 아마 지문들 자꾸 보시면, 오늘 했던 거, 이거 문제 풀었잖아요. 그 지문 되게 잘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시고, 다음 사업 시행 관련된 거 187번부터는 다음 주에 해서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